그래서 돌더스 언제 나온답니까? 100골드를 획득합니다. 앞에 물음표 개많은데 제거 좀 해볼까? 4월달이요? 오버워치 2 저렇게 늦어지는 거 보면 제대로 안 나오겠지. 늦어지는 게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대하면 안 돼. 뭐가 자꾸 안 되니까 늦어지는 거지. 잘 되면 금방 나옴. 닌텐도도 야숨 2 발표 안한거 보면은 뭔가 있다. 망했다. 엘든링? 엘든링은 연기 안 하지 않았어요? 훨씬 빨리 발표한 것 같았던데. 실크송. 그래도 걔네들은 믿어봐야지. 앵두단이랑 프롬소프트는 믿을 수 있지. 황금 케이블, 오한 제귀, 으둠 제귀, 오리아르콘. 카카 세개다 좋네. 도갈 미쳤고 소비 냉정함. 어, 다중. 안 돼. 다중. 박대리. 아, 규준 걸렸으면 한 번도 웃음 못 참지. 크크로 규준.
크크루 규준 드로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크크루 규준 고 스탑 연속으로 심장 크럴 때마다 만원씩. 아, 이거는 무조건 스탑이지. 100만원씩 늘어나도 스탑이지. 고는 고하할 때 고고. 잘 가고. 미치겠다. 거의 클각이다. 거의 한 80% 클각이다. 가다가 차에 치여 뒤지는 거 아니면 깰 수 있다. 근데 첩탑은 워낙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서 솔직히 안심 못함. 첩탑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첨탑은 차선이 좀 많아. 제귀를 집었으니 제귀뿔을 주겠노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둠 다시 겁났어. 와, 눈빛 평형. 신성? 보갈이니까 신성 필요 없겠지. 제거 두 장이 낫지 않을까. 가방도 좀 땡기긴 한데. 케미컬도 있네. 아, 왜 이렇게 좋은 것만 다 나왔지? 이거 세 개 다 사고 싶네. 사막에서 갚을 테니 돈 좀 빌려줘. 빌려줘. 돈 좀 빌려줘. 안녕하세요. 불 봐야 돼서 어쩔 수 없음.
어둠 냉정함 담이 되어 있네요. 쫄보 마냥 잠이나 자야겠다. 안녕하세요. 붐 헤드샷. 제발 어둠 좀 빨리 좀 제발 좀 부탁인데. 오예. 다음 턴 몇이야? 아, 길각이지. 안 봐도 길각임. 오마이와 뭐. 신대이루 엘리트 하나 더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워낙 세가지고. 근데 어둠 좀 빨리 좀 빨리 좀 나오면 안 될까? 어둠색 처신자를 하라고. 진짜 너무 세다. 방뿔. 이 덱에 파워가 필요한가? 그냥 냉정함이나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파워 많이 넣으면 약해질 것 같은데. 어둠이 빨리 나와야 돼. 할지 가볍게 퍼펙트. 눈 할퀴기 못 참지. 터보도 갖고 싶네. 터보가 조금 더 급하겠지. 와, 가방 못 먹었는데. 뭐야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 바꿀 게 없네.
이 거지 같은 놈들. 알고리즘 못 키웠다. 전 경기 걷어내기 자가수로 인지 편향. 아이고, 내게 다 주면 안 되나. 아니, 일제 사격 빼고. 희귀도 높은 거 먹자. 고민될 땐. 아, 이거 왜안 깔았지? 저도 가는 게 맞는데. 아, 어둠 좀 빨리 좀 다녀 좀. 빨리 좀 다녀. 잡았죠? 탐색이 템포가 빠를까? 다시 시작이 템포가 빠를까? 3장 노상목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 3장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지. 드로 지금 너무 없다. 아까 가방 먹었으면. 그래도 일단 웬만해선 1번일 것 같긴 한데. 올인하면 배당 떨어짐. 터보 냉정함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10번 쓴다 치면은 30방어니까 못 쓰진 않을 건데. 얘네는 조금 그러네. 이거 싸움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스토리라인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루 엄청 좋은 거 아니면 맞긴 맞을 것 같은데. 됐다. 맞긴 맞았죠? 밀집. 네. 거지 같은 놈들. 백백백백백백. 쪼개는 가면 비행기 알고리즘은 왜 또 나옴? 파지직 지워도 되나? 아 근데 파지직은 천천히 지워도 되니까. 강몸 케미컬 아이 상점 가면은 지금 알 거 없는데 탐색 탐색 개구리는 이거 에너자이저는 필요겠지. 킬가 빨라질 건데 아니 이미 충분히 미친 듯이 빠른데.
몸으로 심장 막을 때 필요할 수는 있겠다. 근데 3코덱이라 너무 효율이. 마, 달팽이. 자신 있나? 벌써 킬 각이죠? 얘는 두 번 죽여야 되는데. 어둠 때문에 작은 카카가 살아남지 못한다. 어둠 구체엔 눈이 없다. 서순 착각했다. 아, 이런 구체 살려야 된다고. 오이오이, 디펙트 쿤 왜 이렇게 강력한 거냐고. 내 녀석 그 어둠의 힘 어떻게 된 거냐고, 오이오이. 강력하다.
항우할 게 없다. 냉정함 다중시전 먹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제귀로 잡아야 될 건데. 다중은 냉기구체에다가 쓸 거고. 태양, 계모, 형. 매돌. 지금 고려할 만한 게 다중시전, 매돌, 태양계, 청동비늘. 어렵다, 어려워. 태양계 모형은 별 쓰잘데기 없는 거 나올 확률도 꽤 있어가지고. 냉정함 다중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파워 포션 하나 밀집 포션으로 바꿀까? 약화는 일단 없으면 안 되고. 액상 기억을 뺄까? 액상 기억은 애매하네. 창방 쉽게 잡으려면 암흑의 정수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창방은 근데 안 그래도 쉽게 잡을 거 같고. 냉정한 필요 없잖아. 밀집 깎네. 거지 같은 놈. 킬각인데 이거 알고리즘을 못 키우네.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제기로 좀 돌려볼까? 아, 미친 이래도 길각이네. 이중시전을 쓸까? 아니다, 잡자. 깝치지 말자. 말릴 수도 있어. 제귀는 당장 필요 없잖아. 수비는 필요한가? 아,
이럴 거면은 고동을 먼저 받고. 반복이 나은가, 창공이 나은가. 창공 룬피라서 지금 마냥 좋은 카드 아닌데. 저에서 꼭 고스트 이상한 거 나오면은 말림. 거지 같은 것만 나오네. 어떻게 탐색이 두 장 다 안 잡히냐. 엔트 13333님, 31번스 서브스크라이빙 땡큐. 오케이, 땡큐. 네, 맞는 게 낫겠네. 인공물 생기니까 이번 턴에는 이거 써야 돼. 대기 찾아야겠지. 심장, 접수해. 붐붐. 신난다.
원넘디. 진짜 쎄네. 템포 어둠디. 엑스코스트 카드 32장 사용함.